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7월 대조기 해안침수주의 정보입니다. 바다 달력으로 대조기 기간 알아보겠습니다. 보름 대조기는 7월 3일부터 6일까지고요. 금음 대조기는 18일부터 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대조기 기간 동안 마산은 보름과 금음 대조기 때 모두 주의 단계까지 해수면이 높아지겠습니다. 게다가 대조기 기간 전후에도 침수주의 단계에 들면서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마산은 보름 대조기 기간에는 2일부터 8일까지 침수주의 단계에 들겠고요. 금음 대조기 기간에는 16일부터 21일까지 침수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중 7월 4일과 5일은 208cm의 월 최고 예측조이가 나타나겠는데요. 4일은 오후 10시경에, 5일은 오후 11시경이 예상되니까요. 진해구 용원 의창수협 인근 저지대에서는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공지사항과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대조기 해안침수주의정보였습니다.